지난 6월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은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는 SNS로 만난 20대 3명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인들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 수사 가운데 백골 시신 피해자는 지난해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 3명에게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사체 은닉 등 혐의로 22살 A씨 등 3명을 체포하고 사건에 가담한 D씨 등 모두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와 B씨는 온라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지난해 초부터 약 6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일부 범죄 사실을 경찰에 알리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 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진술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지난해 9월 8일 피해자를 오산 내산미동의 한 공장으로 불러낸 후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인근 야산에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광역수사대는 수사 초반 백골 시신의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신의 주변에서 발견된 반지와 귀걸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소재 불명의 청소년 가운데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SNS를 통해 시신의 주변에서 발견된 반지와 귀걸이를 대조하고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 전 삽과 장갑 등을 구매하는 등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피의자 A씨와 B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이었으며 또 다른 피의자 C씨는 군복무 중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안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성원입니다.